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성 갈게요. 성실성. 성실성은 우리 도사님은 그때 나 중상이었던 것 같은데. 중상 나오셨고 우리 저는 성실성 상이고 그때 내가 성실성이 상 아닌 줄 알았잖아. 성실성 상 아닌 줄 알고 나는 이제 좀 나 루즈한 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상이었어. 짤없이 상이었어. 신경성이 낮아서 그런 줄 알았던 거지. 우리 그러면 나밀님은? 상이죠. 성실상?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해봤어? 테스트? 테스트도 해봤고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사니까 알잖아요. 근데 본인 기준에서 보면은 아니야. 그러니까, 상에서 아, 물론 나보다 낮은 거는 당연한데 성실성이 상은 아니야. 중상 정도지. 이게 은근히 기준이 높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상 정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실한 캐릭터니까 성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실성이라는 거는 이 성실한 거랑 달라요. 그리고 특히 6번들은 의무감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해서 어딘가에서 절제하는 어딘가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해. 의무는 다 해. 근데 이게 이 성실성이라는 거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얼만큼 자기 뜻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리고 성실성이 높으면 어떠냐면 약간 강박적이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법칙에 맞추려고 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밀님은 내가 볼 때는 성실성 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여. 그것도 왜 그런지 알아요? 신경성이 너무 높아. 신경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니까 꼼꼼하게 챙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성실성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꼼꼼하지 못한 건 내가 성실성이 아니 신경성이 낮아서야.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바로바로 돼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고 그 사이클이, 그래서 성실성 높은 사람들은 그 사이클이 무너지는 걸 되게 싫어해. 아무 이유 없이. 풀어져도 될 때도 풀어지지 않아. 그게 불편해. 근데 이제 나밀님은 그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반대인 거지. 그래서 내가 보면은 나보다 훨씬 꼼꼼하게 잘 챙기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아씨 맨날 덜렁거리고 이렇다고 하는데 반대로 성실성은 아니야. 내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 나는 왜 저렇게 계획적이지 않고 저렇게 루즈하지? 이 시간에 뭔가 좀 더 다른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적인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컨디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냥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약간 내가 더 성실해? 라고 생각하는 다른 괴에서 다른 법이 다른 쪽이야. 이분은 극도의 그 높은 신경성이 그래도 그 삶을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좋고 나쁘고 좋든 나쁘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그렇게 그래. 근데 저도 이거는 같이 살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항상 둘이 서로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아니, 결혼하면 다 그렇지. 내가 보니까 둘 다 자기 되게 나는 오히려 이제 내가 그렇게 꼼꼼하다 생각을 못 했고 성실하다 생각을 안 했고 여기는 되게 본인이 성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 보니까 그게 조금 달라. 그래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그 다음에는 이제 친화성. 친화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뭐 저 친화성 낮은 건 다 아실 테고 우리 도사님 그때 친화성 중상 나왔어. 중상 정도 나왔어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밀님은 친화성이 저도 중상. 나밀님 친화성
되게 높지, 높아. 높지. 되게 높아. 어, 남자 어. 중에서도 되게 높은 편이지. 맞아. 남자 중에 웬만한 이게... 여자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어. 이게 친화성은 남자랑 여자랑 평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확실히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게 맞아. 평균일 뿐이지만 저같이 낮은 여자도 있어요. 근데 어, 우리 남일님은 남자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보다 친화성이 더 높은 남자는 난 사실 본 적이 없고 나도. 여자들이랑 견주어도 상당히 친화성이 높은 편이라 근데 이게 이 친화성이 또 신경성이랑 또 연동이 많이 돼. 그래서 남을 신경을 쓰는 그게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친화성도 낮고 외향성도 낮지만 남이랑 어울리는 거를 또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친화성도 낮고 신경성도 낮으니까. 근데 이분은 친화성도 높고 신경성도 높아. 이런 사람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 어. 남의 그게 다 보이는데 신경성도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그러면 외향적이라고 해도 걸리는 게 많으니까 스스로 너무 많이 걸리게 돼.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보면은 굉장한 친화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애기 그리고 내가 이거 공통적으로 보니까 친화성 높은 사람들이 애기를 잘 봐. 그 여자가 친화성이 남자보다 발달한 이유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애들은 말을 못하잖아? 말을 못하고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존재니까 그런 존재와 이거를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공감 능력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더 발달했다고 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애를 잘 보는데 여기가 아기를 그렇게 잘 봐. 맞아. 어. 여기 우리 도사님들 아기 좋아하고 아기 잘 봐.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기만이 줄 수 있는 그 심적인 어, 위로 있죠. 따뜻함. 네, 네. 얘가 계산하고 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걸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 맞아. 아기를 만나면 그 필요가 채워져. 그러니까 아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아기들도 그런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고. 저는 정말 아기를 볼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너무 귀찮고 잘 보지도 못하겠고 애들 비위 못 맞추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친화 어르신들이랑도 얘기 잘 어르신들 비위도 잘 맞추. 아니 무슨 남자가 자기 그 고모 할머니거든? 그것도 되게 막 말씀이 잘 통하는 분도 아니야. 되게 일본 약간 어, 죄송해요 꼰대? 어 강한 꼰대 느낌이 드시는 분인데 고모 이거 보시나? 어 보시는 거 아니야? 어. 안 보실 거예요. 어. 근데 한 시간씩 통화해. 자기 보면 무슨 남자 조카가 그래. 나도 우리 이모랑 통화 안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방성인데 개방성은 새로운 개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가 개방성이거든요. 어, 개방적성이 높은 사람은 좀 개방적이고 좀 진보적이고 그런 편이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되게 보수적이고 그런 편인데 개방성은 저는 완전 상이고 우리 도사님은 저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중상 정도 나왔고 우리 저는 어떻게 보세요? 어, 개방성 높아요. 어, 높은 편이지. 개방성이 굉장히 높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되게 예술이나 야, 안 높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왜? 신경성도 높고. 어. 근데 개방성 낮으면. 어. 나랑 못 살았지. 못 살지. 어. 포인트야. 그렇겠죠. 어. 맞아, 사실 맞아. 어. 저랑 지금까지 내가 아까 축복이다, 야.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얘기해야지라고 하고서는 아. 말았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봐봐. 친화성도 나랑 너무 차이 나고 신경성도 너무 차이 나고 외향성도 차이 나고 거의 다 차이 나요. 성실성만 좀 비슷하고. 그 저랑 살면서 되게 불편한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방성이 높아. 어 그래서 저는 사실 개방 그리고 이게 은근히 개방성 되게 중요해요. 어 우리 개방성이 제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금 조금 뒷전으로 놓는 성격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개방성 되게 중요해서 개방성이 많이 차이 나면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 이분이 다행히 개방성이 되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어, 예술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취미를 공유하면서 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할 때도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되게 이렇게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1번들도 많이 그렇지만 6번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6번 많죠. 보수적인 사람 많아요. 많아요.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 가지지 않고 의심 가지는 것도 싫어해. 그런 6번들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생각해. 6번이 그거에 그냥 순응하는 성격이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되게 의심이 많아. 정해진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의심이 되게 많아. 근데 6번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나는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나 개방성 낮은 사람이랑은 결혼은 못해요. 내가 너무 높거든 개방성이. 이분이 개방성이 높은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방성이 높은데 그것도 신경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자꾸 잡아. 그래서 본인은 뭔가 그런 통념을 깨는 인생을 되게 살고 싶었으나 너무 이게 신경성이 높다 보니까 게다가 6번이고 이거를 계속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나 그게 있는데 이제 나를 만난 거야. 근데 나는 신경성이 낮은 5번의 개방성이 높기 때문에 난 진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거든요. 그거를 성실성 높은 게 축복이다 여기는. 아, 그렇지. 개방성 높은 게 축복. 그렇지. 나 성실성 나왔으면 사이코패스잖아. 그잖아. 사이코패스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보시고 저를 다 따라가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나를 좋아해서 난 처음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좋아해서 그냥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얼마 못 가. 한계가 있지. 남자 만나보면 다 알지. 근데 내가 보니까 물론 나보다는 보수적인데 이분은 정말 그런 마음속에 그게 있던 분이야. 갈망이 있으니까. 갈망이 있었어. 뭔가 여기서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아. 그치. 그치. 근데 내가. 근데 나도 많이 느끼거든, 그런 거. 그래요? 약간 족쇄 풀린 것 같은? 그래서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대요. 나를 만나서 베린 거 아니야? 여자친구 만나서 베렸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 물 만난 거지. 그걸 다 설득시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명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소름끼쳐. 이게 그치? 너무 6번인데. 나 이 사람하고 그치? 결혼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지 말든 이랬는데 6번은 또 안 그래. 그치. 다 설득을 시켜야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설득을 했어? 다 했어. 축복을 받았어. 능력자. 너무 신기한 거야. 굉장히 만족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닐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얘가 어쨌든지만 지금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괜히 저렇게 칠레레 팔레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었겠지. 근데 나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난 사실 이렇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환경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이랬을 뿐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은 30분 걸리면 40분에 끝내고 이 사람은 3일이 걸려. 3일 다 했잖아.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 아닌 동의를 받고 이제 동화가 되는 거지. 말로 설명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수반되면 그치. 뭐 번호가 어떤 번호든지 간에 수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그 도사님도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오해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거를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것도 레벨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는 하지. 아예 뭐 저는 뭐 이 사람이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 근데 그걸 내버려둘 수는 없어. 내 친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설득하겠지. 나도 남일이 그니까 했던 행동이 나는 이해가 돼.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데 이것도 되게 6번의 특성이거든요. 6번 유형들은 순응형이잖아요. 순응형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를 만나서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믿고 그런데 주변에서 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그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좀 별로였어. 그러면은 옆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또 그것도 귀를 열고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응형이에요. 나의 그것과 나의 판단과 남의 판단이 매치가 돼야지 되는 게 순응형인데
근데 수능형이 1, 2, 6번이잖아. 근데 6번, 1번, 2번은 자기 확신이 있어. 1번 뭐 자기 확신이 화신이고 2번도 은근히 그 사람들 자기 판단대로 하잖아요. 우리 2번 유형 편에서 잘 봤잖아요. 제일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게 2번이라니까. 내가 신의 영역이 있다고 합리고 나발이고 없어 2번은. 근데 6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형인데 제일 피곤한 거지.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 기준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나를 설득시키든지 저 사람을 설득시키든지 끝장 봐야지 돼.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양보를 해줬으면 딱 타인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 내가 설득하는 거야. 양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 아무튼 이런 반응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레 겁먹고 이제 이 사람 냅둔 걸 수도 있어. 대신에 맞아. 될 것 같은 사람. 나머지 사람들을 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만 해서 이 사람이 그것만 양보해주면 이 사람이 그런가 보네? 다른가 보네? 내가 오해했나 보네?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을 작업하느니 나머지 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나머지 하는 게 낫겠다. 네, 좀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아, 미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근데 너무 확고하게 하니까 약간 태도 자체가 벽 같은 느낌이 있어. 난 이런 사람이고 난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야. 이게 너무 강한 게 그게 있었어. 이번에 그 피로연할 때도 사람들이 그 질문해서 결혼 안 한다며 이런 것처럼 같은 맥락인 거야.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여긴 안 되겠다. 약간 낮아 보이는 벽을 선택하자. 뭐 이런 거지. 저는 뭐 그렇게 저한테 꼭 해달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억지로 시킨 거예요. 결국에 억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의 그 배려인 거지. 억지로가 싫은 거야. 그것도 난 그게 더 피곤해. 억지로라느니 차라리 내가 더 이 사람들을 더 그러니까 여기는 벽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벽을 친 건 아니거든. 내 판단했을 때 벽을 친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아예 벽이에요. 아닌데? 있을 수 없는 벽. 제 느낌엔 그랬어. 그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예 통하지 않는데 그래 내가 나는 통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해줄게. 이게 난 더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해를 맞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해줄 수는 있어. 그게 더 싫은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렇구나. 저는 좀 이렇게 진정성을 원하는 진정성을 원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명이지만 사실 한 3, 4명은 격가지예요. 저한테 사실 격가지 인물들이라 이 3, 4명이 오든지 말든지 사실 그런 게 있고 나머지들은 좀 동화가 되고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게 늘 있어요. 약간 친화성에서 이제 결정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잊어버리고 산으로 갔는데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5대 성격 특성이랑 6번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외향성은 상관없다. 베리에이션이 크다. 6번은 신경성은 대체로 높은 높다. 편이다. 그 다음에 성실성은 관계없어. 6번이라고 해서 다 성실성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친화성은 6번 역시 친화성이 다 높다고 볼 수 없어요. 시스템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꼭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별로 상관이 없고 개방성도 6번인 거랑은 특별히 상관이 없고 2부는 개방성이 높지만 개방성이 낮은 6번도 있다. 라고 해서 신경성 말고는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뭐 5번도 외향성 말고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되게 친화성이 낮은 5번이니까 근데 5번 친화성 조금 대체로 낮은 것 같기는 하다. 친화성이 되게 높은 5번은 못 보기는 못 봤어요. 뭐 개방성은 5번 여러 가지고 그리고 뭐 있냐 성실성도 여러 가지고 근데 신경성도 여러 가지예요. 신경성 높은 5번도 많아요. 근데 약간 친화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뭐라고 쓰셨냐면은 읽어보세요 그대로. 신경성이 낮은 편인 김연경과 사는 게 제법 괜찮다. 김연경은 성실성이 높아도 좋다. 이게 제 핵심인 것 같기도 라고 제가 썼어요. 이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실성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맞아. 주변에서 보면은 성실성 높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예측이 되니까. 맞아요. 이 불안감이 워낙에, 뭐 6번은 다 그렇지만 워낙에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성실성 높은 거에 점수를 되게 많이 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방성이 높은 거에서 맞아서 궁합이 잘 맞지 않았나. 다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또 6번이신 우리 도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섯 가지 중에? 저도 성실성 되게 중요하고요. 그쵸? 성실성이랑 개방성. 맞아. 그때도 얘기해서 우리 고대 성격수도 할 때도 성실성 높은 사람이 좋다. 그래야 예측이 되니까. 그리고 개방성은 개방성이 은근히 되게 중요하고 특히 6번이잖아. 6번이면 나보다 개방성이 되게 높거나 되게 낮은 사람 참기 힘들어요. 거기서 또 불안감이 되게 있거든. 근데 성실성 덮어주잖아. 그렇기는 해.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때도 얘기를 하셨고. 근데 내가 볼 때는 6번 유형들은 그냥 성실성에 대해서는 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측이 돼야 내가 대처를 하니까.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남일님의 대놓고 까칠한 6번 남자 조남일님의 리포트를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6번 유형에 대해서 게스트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찰을 해봤는데, 이제 제 보고서를 하나씩 보면서 이미 얘기한 건 넘어가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는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6번 유형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무작위로 적어봤는데 무섭다. 첫 번째는 감정형이고 싶어하는 머리형. 그래서 의지하는 상대에게 머리형의 역할을 해주길 요구하며 상대가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화를 냄. 이거는 6번 유형이 머리형의 무시형, 이성 무시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3번 유형이 감정형이지만 머리형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6번 유형은 머리형이지만 감정형이고 싶어해. 사실은 머리형이지만 나는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머리형의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를 해요. 네. 근데 이런 것, 그렇다고 그 대상이 꼭 머리형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보면 6번 유형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한테 원하는 거는 머리형의 역할이야. 위험할 때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고 그거를 끌고 나가줄 사람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생각, 자기 생각만큼 합리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그리고 모두가 위험 회피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면 이제 거기서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은 상대방 특히 머리형이 아닌 경우에 6번 유형이, 그래서 6번 유형이 그 보여주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대로 얘가 그냥 감정형이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얘가 됐고 다녀보니까 머리형인 거야. 그런 거를 느꼈을 때 굉장히 그게 또 어려워. 그 사람은 당황스럽고 그냥 감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치.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리고 배신감도 그치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한테도 그 역할을 하래.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지. 여기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담이지만 그 3번 유형 특집 할 때 3번의 포인트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머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감정형이다. 근데 그때 왜 영혼 게스트로 나오셨던 그 원피디님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이 원피디님이 이거를 보시고 되게 많이 배우셨는데 원피디님 아내분이 6번 유형이시래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보고 3번이랑 6번이랑 비교해서 그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 도사님 6번이니까 그 반대잖아 둘이. 자기 그걸 보고 아 우리 아내는 6번이구나. 그래서 얘가 되게 감정형인 것 같지만 사실 얘가 머리형이고 내가 이성적인 것 같지만 난 감정형이야. 우리의 모든 서로에 대한 그런 빗나간 기대와 갈등이 뭐에서 비롯되는지 딱 알았대. 그래서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대. 내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난 되게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고 너는 너 감정적으로 굴고 싶어 하지만 너 머리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분이 어린 반푸너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감정적인 사람이고 니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너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쾌스럽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했다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이해가 빠르시네요. 힘드시겠다 근데.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때 그 갈등의 포인트를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3번, 6번이 잘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잘 맞지만 서로에 대해서 오해해서 힘든 경우도 맞아. 많은 거죠.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고. 다음에는 가장 감염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유형에 비해 관상도 다양해서 인상만 보고 절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능형 같이 생긴 6번도 많다. 관상이 본능형 같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6번도 많아요. 아 있죠. 되게 있죠. 힘을 과시할 것 같이 생긴 두꺼운 같이 생겼는데 많아. 6번이야. 맞아. 근데 이재명도 약간 그렇잖아. 아니 근데 이재명은 관상 얼굴 자체는 6번 같이 생겼어. 그래? 그 사람 이미지가 8번인 척해서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관상이라는 게 은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딱 보면은 진짜 막 진짜 8번 같이 생겨서 생긴 것 자체가 우락부락하고 얼굴도 막 이렇게 크고 눈이 싹 이렇게 김보성도 얼굴만 보면 귀염상이거든? 그래. 이렇게 몸을 키워서 그렇지?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본능형 같이 생겼어. 근데 6번인 경우도 많이 봤어. 그리고 6번은 그래서 감정형 같이 생긴 6번도 있고 그냥 딱 머리형 같이 생긴 여기는 약간 머리형 같이 생겼어 얼굴도. 그러니까 정말 3번 느낌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 3번 느낌도 많이 나는데 그건 오히려 성격이고 그 우리 도사님이 약간 감정형 얼굴이에요. 약간 이렇게 차가운 인상이라기보다는 부들부들하고 동글동글한 인상이야. 근데 인상 정말 6번은 관상 보고 절대 그래요. 몰라요. 여러 지금 가지. 다 틀렸잖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이 6번인 걸 몰라도 본인은 6번 설명을 보고 자기가 6번이라는 걸 잘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자기 내면을 잘 통찰하는 편이다. 6번들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잘 통찰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체제의 비판적인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어릴 적에 걱정 없이 자랐다면 6번 특유의 경계심이 발현될 기회가 없어서 나이 먹어서야 자신의 예민성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본성적으로 회의적인 4번, 5번과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이게 내가 보니까 6번 6번들이 그래서 오히려 딱 겉보기에 8번 같아 라던가 이렇게 막 겉보기 6번 같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본성과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막 네가 막 너 되게 태평한 사람 같은데 너가 6번이었어 이런데 본인 아니야 나는 예민하고 사실은 걱정이 많아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6번은 대부분 자기 번호 아는 내가 볼 때 자기가 6번이고 모르는 6번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보면은 어릴 적에 아무 걱정이 없었어. 가정도 화목하고. 그러니까 6번은 체제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걱정이 없으면은 그냥 나는 그러니까 해맑아 한마디로. 6번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해맑게 어려운데 걸리는 게 없으면 되게 해맑아. 그러면 자기가 그냥 되게 자신감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를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야 아 내가 남들보다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 이 경우인데 아 진짜? 근데 나는 그렇게 해맑게 자라진 않았거든 상황이? 근데 이 체제에 비판적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 가까이서 보고 그렇지. 어릴 때 전혀 예민하지 않았는데 얘가 커서 예민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혼란스러웠지 그런 부분에서. 근데 원래 예민했었는데 그걸 발현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맞아. 그래도 20대 후반부터 그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동의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본인이 그리고 이제 장녀기도 하고 장력에 대해서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우리 집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되게 눈치 보고 불안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역할이 있잖아. 이미 역할이 있잖아. 내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나는 내가 속할 때를 찾아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님 워낙에 이제 너무 근본적으로 다 하신 데다가 신경성 낮은 분이라 어머님이 몰랐을 수도 있어. 예민하다는 거 딸내미가. 맞아. 그냥 하려는 거 잘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 약간 김희애처럼? 그렇지. 우리 엄마 1번 날개였거든 예전에는.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얘가 실제로 어떤지 잘 몰랐을 수 있어. 약간 부부의 세계의 김희애가 우리 엄마 같다. 아, 예전에. 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맞아, 맞아. 얘의 마음은 전혀 못 읽고 결이 워낙 다르기도 하고 결이 달라. 응, 결이 달라.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본 그 6번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다 그냥 그거였어. 어렸을 때 그냥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모든 번호 중에서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뭔가 좋은 환경을 환경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찾았죠. 찾아 이렇게 찾아놔야지. 찾은 결과죠 지금이. 저요? 그렇죠. 이쪽도 그렇고 파상돼서 이제 이분의 동생네 삼동이네 또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주잖아. 지금까지는 잘 찾은 걸로 지금까지는 되게 신경성이 평균 이상이지만 드물게 신경성 낮은 6번도 있긴 있다. 이런 경우 9번 같은 인상을 주는데 통합 방향의 9번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만 얘기해보면 9번과 다른 걸 알 수 있다. 뭔가 사고 구조가 다르다. 하위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외의 일에는 무신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앞부분에서 했었는데 9번, 그래서 9번 같은 인상을 줬는데 얘기해보면 9번이랑 뭔가 다르다고 했잖아. 사고 구조가 다르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9번들은 그냥 정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뭘 상황을 아. 그냥 퉁쳐놓고 근데 6번들은 되게 태평하고 9번처럼 보여도 얘기를 나눠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험 요소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경계심이 많고 의심이 많지만 일단 자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사람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무비편한, 무비판적인 편 얘기도 했고 극단적으로 불건강한 경우 빼고는 뭐든지 적당히를 잘한다. 일탈을 해도 적당히, 무엇을 하든 늘 퇴로를 열어놓는다고 한다. 자기가 어느 선에 서 있는지 되게 잘 파악하고 있다. 이 얘기도 했고 불안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이 밀당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능적으로 밀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성적 본능이 심하다. 자기들은 밀당하면서 상대가 밀당하는 걸로 느껴지면 극혐하더라. 이것도. 그러니까 6번 유형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변덕이 심해 내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 변덕을 부리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의지하려고 했다가 의심도 했다가 여기 다 맡기고 싶다고도 내가 통제당하는 것 같으면 거리를 둬야지 되겠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내가 보면 6번들이 밀당 진짜 잘해. 근데 그 밀당이 내가 밀당을 해야지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홀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밀당이 돼요. 참 부러운 부분이야. 근데 본인들은 밀당을 되게 잘 하면서도 남이 밀당하는 거는 되게 싫어해. 의도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는 약간 안정감을 찾기 위한 밀당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떠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이 볼 땐 똑같은데 어쨌든 그래. 똑같이 밀당인데 그 사람도 아닐 수도 있잖아 사실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이거는 우리의 미화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그 애니어그램 지혜에서 되게 6번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되게 동의되는 부분을 적어왔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6번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 반대도 진실일 때가 많다. 강하고 약하며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기도 하며 공격적이면서 수동적이며 난폭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이기도 하며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서 행동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신뢰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며 협동적이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며 너그럽기도 하고 마음이 좁기도 하다. 큰 문제, 자신의 감정적 불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환경 안에서 안전을 만들어내려 한다. 그러나 불안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항상 변하며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된다. 완전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 그래, 그래서
우리가 왜 뭐 그거 있잖아요.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되게 그 점쟁이가 점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있죠. 본인이 생각보다는 되게 내향적이신 면도 있죠. 내향적인 것 같지만 좀 남들이 보는 것보다 내향적이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 맞는 얘기 있지. 애매하게. 다 걸리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속지 마라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이라면은 6번에 대해서는 그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은 어떻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갔는데 점쟁이가 되게 외향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향적인 분도 조금 아닌데요? 저는 그냥 내향적인데 이렇게 하잖아.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6번 유형들이 그런 면들을 다 갖고 있어. 양면적인 면들을 갖고 있어. 근데 사실 6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지. 그냥 무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걸려드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6번의 정말 분명한 특성이야. 그래, 근본을 알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걸 알면 딱 구별이 되지. 그래서 그 얘기랑도 통하는 부분인데 미리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놀랄만한 침착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거는 제가 정말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6번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되게 겁이 많잖아. 근데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근데 겁이 나지 않는 거에 용감한 건 용감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 어차피 처음부터 겁 안 나는데 거기서 용기를 발휘하는 무슨 그건 둔감한 거지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근데 6번들은 정말 그 위험을 다 미리 생각하고 겁이 나지만 그거를 극복한 용기니까 6번 용기를 발휘한다면 진짜 용기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의심을 무릅쓰고 믿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저는 그래서 6번이 정말 건강한 쪽으로 간다면 진짜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에 뭐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며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쓰고 정말 저러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 싶다. 그렇지만 도움이 많이 된다. 나는 그거 약간 옆에서 이 그걸 따서 먹죠. 미리 생각 다 해봤지? 네. 되게 사이코패스. 잘 생각해. 쓸모가 많아 그래서 6번에. 그러라 그래 그런 만큼 내가 또 합니다. 우리는 또 정서적인 안정을 찾잖아 여기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마음 놓고 괴롭힐 수 있는가를 자신을 사랑하는 척도로 받아들임. 그쵸, 이걸 봐주잖아. 맞아. 그렇게 괴롭혀 좋아하는 사람을. 일부러 괴롭혀 내가 보면. 물론 이제 뭐 정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보면 일부러도 많이 괴롭히더라고. 제가 어떻게 괴롭혀? 응? 괴롭히잖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무섭다. 내가 궁금해. 어떤 괴롭힘이? 맨날 그냥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괴롭혀야지 하고 괴롭히면서 뭐 인제 와서? 맞아. 아 그거 말씀하신 거야?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괴롭히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쟨 종이지. 되게 일부러 나를 괴롭히더라고. 재밌어. 다음에 욕 먹는 걸 진짜 못 견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옳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함. 10명 중 9명이 잘했다 해도 1명이 잘못했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함. 자신이 착한 편, 올바른 편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음. 수능형이 다 그렇지만 1번, 2번에 비해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피곤하다. 이 얘기도 했고요. 경계심이 많아 호구가 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한 번 믿으면 완전히 믿는 성격 때문에 호구가 되면 아주 제대로 되는 수가 있음. 또 이거는 얘기했는데 요 다음 거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호구짓을 끊기 어려울 수 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요거는 조금 많이 있어. 이게 뭐 그 앞에 경우는 사실 극단적인 경우지 흔하진 않은데 좋은 사람이어야 돼서 내가 여기까지는 내 도리니까 해야지. 그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해. 그것도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데 그것도 내가 보면 조금 투머치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냥 짱은 되고 마라. 왜냐면 저쪽이 너무 비상식적이야. 맞아. 그럼 그냥 아이씨 그렇게 하고 말어. 나중에 다 알겠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국엔 저 사람 이상한 거 다 알 거야. 근데 그 순간 내가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를 못 견뎌서 계속해서 조금씩 에너지 낭비를 해.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신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 번 못 믿을 인간으로 찍히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 그쵸. 믿던 사람에게 실망할 경우 그냥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죽일 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요럴 때 약간 나도 조금 위화감 느껴. 그러니까 나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뒤통수 맞으면, 근데 사실 이게 뒤통수라는 게 있잖아. 배신, 6번한테 배신은 씻을 수 없는 죄거든요. 근데 물론 배신 당하면은 당연히 충격받지. 근데 사실 모든 배신은 진짜 내가 저거 뒤통수 치고 저거 이용해 먹어야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게 달랐던 거야. 그치. 내가 잘못 본 거야. 근데 그거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 맞아. 너무 거기서 분노와 충격과 자괴감과 막 계속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그치?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져.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머리형이라서 이게 시간 지나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 좀 멀어지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 옆에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되는데 그 순간은 굉장히 약간 투머치로 반응할 수 있어. 맞아. 워낙 신뢰가 중요하니까. 다음에 사소한 일은 멋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도 큰 일에 대한 결정은 남한테 맡기고 싶어 한다. 많은 6번들이 그렇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나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저랑 반대예요. 저는 큰 일은 내가 결정하는데 사소한 거는 양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6번이랑. 맞아. 그래서 뭐 다 지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 이러는데 되게 중요한 결정은 남한테 맡기는 게 속이 편한 거야. 그치. 물론 리스크를,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리스크는 큰 일에서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남한테 맡기는 게 더 불안하거든. 저도 불안감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큰 건 내가 결정해야 돼. 그래야 자기를 믿어서 그래. 우리는 못 믿고. 근데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아니야. 남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망할 수도 있지만 그걸 내가 선택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이 결정해줘서 그게 망하면 나는 너무 짜증나. 그래서 그냥 제가 큰 건 제가 결정하네. 그게 잘 맞아요. 김 작가의 6번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